좀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아? 저 찍었어요. 오! 이거 5개로 했어. 아 뭐야 다 맞았어? 나 이런 거 잘해. 난 아이돌이야. 저희 집이 그런 집. 반짝반짝 금이 붙여있나요 혹시? 어, 저 집에 갈래요.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금수저에서 이승천 역을 맡은 육성재, 황태용 역할을 맡은 이종원, 나주의 역할을 맡은 정채연, 오여진 역할을 맡은 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험 잘 본 사람 있어요? 학창 시절 때? 저 올백 맞아본 적 있어요. 초등학생 때. 그래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았어요. 비싼 거요. 반짝반짝 금이 붙여있나요 혹시? 미키마우스 다이아로 돼 있는 그거 아니야? 어차피 상품은 나의 것. 저는 꽤 괜찮은 점수를 예상하고 있고요. 상품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쉬운데?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대본에 나와 있는 거죠 다? 왜요? 나도 몰라요. 모른다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아? 저 찍었어요. 다 했습니다. 이게 1등입니다. 검토해야 돼. 오케이, 저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힌트 사용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아, 자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힌트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냥 해본 말인데. 아, 저는 이거 네. 장난 아니에요. 눈 감고도 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뒤로 이렇게 던지잖아? 그럼 서. 아, 이거 섰어야지 멋있었는데. 자. 도전! 우와. 편집. 아, 저 미안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오! 와, 형! 도전? 그니까 지금 책상 위에다가 세우라고. 도전? 오! 아, 이거 나만 한다. 어떡해. 도전! 아, 이거는 1.5초 보여주기. 1.5초? 그... 어? 내가 잘못 쓴다? 2번이죠? 개승천이죠. 장군이가 승천이를 부르는 별명이 개승천이거든요. 자, 2번. 미래고등학교 이글반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 2등급. 뭐? 1등급. 2등급 아니야? 2등급이야. 2등급이야. 아, 이글반이어서 2등급이야? 내가 이글반이거든. 이글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욱더 좋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진이가 거기서 1등입니다. 제가 1등입니다. 자, 다음 중 황태용이 사용하는 고급 식기가 아닌 것은? 4번이요. 금수저. 이거 4번이죠? 4번이지. 왜냐면 금수저 세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안 되지? 언나라 청아백자 첫 잔을 마신 적이 있어요? 어, 그럼. 다 전 세계에서 부자 탑5가 있다면 거기에 3위 안에 들 정도의 이제 엄청난 집안의 아들이고, 일단 촬영 장소만 봐도 태용 집만 전국에 지금 몇 전국에 개를 들어갔는지 8개 모를... 저희 집이 그런 집 전국 8도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별거 아니고요. 이야. 아 이거, 이거 모르면... 모르면 안 돼. 안 돼. 자, 이거는 뭐 만장일치로 4번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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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 중에서도 대사 중에 군인대 3만원이에요 네. 라는 대사가 있고. 네. 나 이 문제 좀 의문이다. 저도 의문인데요? 나중에 태권도 단수. 어, 저 찍었어요, 저는. 어, 나도 찍었는데 맞춰서 찍었어요. 에헤. 아니, 요즘이 뭐 이렇게 다 동그라미야? 제가 1등이에요, 1등. 그 뒤, 위에 G는 왜 그런 거예요? G 아닌데요? 이거 여우예요, 여우. 아, 아 여우라고 하니까 좀 여우 같네요. 여우. 구매한 금수저로 다른 집에서 몇 번 밥을 먹으면 부모를 바꿀 수 있는가? 3번이죠. 네, 3번이죠. 이것도 3번. 모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는 원작에서부터 있던 내용이잖아요. 7번 문제도 의문이에요, 약간. 외동이죠. 그래, 외동딸. 형, 이게 왜 애매해요? 외동딸. 아, 그러니까 애매해요. 확실하게 3번이라고. 외동딸다운 면모를 여진이가 많이 가지고 있죠, 중에서. 예, 8번 문제 답이 3번 편의점 알바죠. 이것도 대박. 모르면 안 되죠? 편의점에서 촬영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협소해가지고 장소가. 아, 네. 아, 9번 문제. 대망의 9번. 숟가락만 보면 돼요? 맞았어. 어, 나 15개인데? 15개로 했어. 아, 뭐야, 다 맞았어? 아까 알려줬잖아요, 15개로. 나 이거 먼저 할까? 선생님 먼저. 자, 시작. 금! 금으로 만든 쑥!
쓰자. 자. 저 주세요. 나 이런 거 잘해. 난 아이돌이야. 몸에 배어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우리 만장일치죠? 어, 완전 일치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형 뭐 소설 썼네. 왜 이렇게 길게 썼어요? 에, 저 해보겠습니다. 금! 금수저를 사용한다면 수! 수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저와 함께 써보시겠습니까? 아니 왜 말해! 난 이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도 금수저 홍보차에 홍보차. 도움이 네, 된 것 같으니까 네. 저는 합격하겠습니다. 아니면 난 이럴 줄 알았어. 아 여기 짜다. 저는 15점 주고 싶어요. 저 15점 가지고 싶어요. 아, 그런 거는 15점 줘야지. 어, 그럼 15점 고맙습니다. 15점. 네, 정답. 너무 자, 뻔해가지고. 금! 금수저. 수! 수저로 밥을 세 번 먹으면 바뀌는 이야 신비로운 이야기. 저! 저희 시리즈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오. 드라마의 그 취지도 알려줬고 홍보도 제대로 됐고 좋은데요? 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금! 금수저 현장은 오 대박. 오. 야 처음부터 장난까지. 야 뒤에 뭐나 진짜 현장. 궁금해. 와 대박. 수! 수도 없이. 와 오. 수도가 없어. 어, 저 집에 우리 빠지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저! 저를 행복하게 했어. 오! 진심어린. 오! 진짜. 아. 왜 다 절... 오. 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죠. 이 세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합격. 네, 합격. 아, 저도 합격. 네, 네 합격. 100점이야! 100점이에요. 와, 진짜 역시 1등. 자, 저는 두 문제 아쉽게 틀렸어요. 네, 저도 두 문제 틀렸습니다. 한 문제 틀렸습니다. 100점을 네. 맞은 소감이 어떠세요? 여진이는 원래 전교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100점 맞을 줄 알고 있었고요. 당연한 결과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여진이 답네요. 여진이 답습니다. 금괴야 금. 골든바를 주시네요. 금괴 와. 열심히 저축해서 꼭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얘는 미키마우스인데? 어, 난 포. 할게요. 진짜? 응. 나도 걔 좋아할게요. 연장자니까. 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완전요. 잘 때 얘랑 같이 자야겠네요. 볼이 아주 늘어나요. 찹쌀. 이거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예, 금수저 영역 시험 평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같이 문제를 풀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재밌었던 만큼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금수저를 둘러싸고 저희 넷 사이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금수저 많이 스트리밍해 주세요.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 넌 영원한 흙수저야, 이 새끼야. 돈 없으면 애라도 낳지 말지. 우린 도대체 뭐하러 낳았냐고! 우리 집 빚이 자그마치 4억이야, 4억! 걔 도심그룹 회장 아들이야.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 너하고 동갑이네 집에 가서 그 수저를 밥을 세 번만 먹어. 걔 부모가 네 부모가 되는 거야. 그 수저를 항상 들고 다니나? 운명을 바꿔볼까 해서요.